지난 1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치킨 전쟁 1편 BBQ vs BHC 특집이 진행됐습니다. BBQ의 윤홍근 회장은 오랜 고심 끝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작진이 가족들 유학비에 회사 돈을 사용하신 적이 없냐고 묻자 윤홍근 회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 회사는 100% 제가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회사 비용을 세금을 내면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자녀의 유학비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런 한 입도 그 비용을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윤 회장은 얘기했습니다. 윤홍근 회장은 이어 학비와 생활비, 기숙사를 자신의 돈으로 송금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유학비를 댔다는 핵심 증거가 된 서류에 대해서도 윤 회장은 제가 해외에 가면 저희 전 직원과 함께 소주를 먹고 저녁을 사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밤 12시가 넘어서 이 문건을 들고 왔길래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다음날 아침에 폐기를 지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그 문건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았다는 윤 회장은 믿었던 직원 A씨가 왜 그런 제보를 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 친구에 대해서 매우 많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위사실로 했는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그런 제보를 해서 윤 회장을 공경에 빠뜨렸을까요? 당사자인 A씨를 만나지 않고선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작진이 만남을 요청했지만 제보자 A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대신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며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자 A는 장호기 PD와 통화하게 됐습니다.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드디어 제보자 A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제보자 A는 화면 속 얼굴이 자신이 맞다고 말했고 저는 그냥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한 부분들 인정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됐고 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9에 나왔던 회장 아들이 살았다는 집과 차에 관해 묻자 제보자 A는 제가 주재원으로 나와서 살고 있는 집이었고요. 그걸 제가 마치 땡땡이가 계속 와 있었던 것처럼 꾸몄던 거죠. 그 법인차도 제가 타고 다녔던 거죠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회장 서명이 들어간 증거로 활용된 서류는 어떻게 된 것이냐 묻자 제보자 A는 해당 문건은 자신이 급조해서 만든 것이라 말했습니다. A씨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허위로 만들었단 게 법원에서 들통이 났죠 라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조작해서 만들어놨던 거죠. 과외비를 중간에서 제가 가로채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학원을 제가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회장님이 제가 만든 학원 법인으로 송금을 해주셨고 회장님은 학원으로 보내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A씨는 해외 법인의 대표, 책임자로 있던 분들이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배임, 횡령으로 몰리고 그랬던 걸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준비해 놔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방어용으로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냐 묻자 제보자 A는 저는 제가 유용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한 건 인정합니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측은 윤 회장의 개인 송금액보다 생활비 지출액이 월등히 많았고 BBQ가 KBS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검찰이 KBS 측의 공익을 위한 뉴스를 한 것이므로 불기소 처리를 하였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보도국 관계자는 제보자 A하고 BBQ하고 그냥 합의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보세요. 제보자 A가 매수된 거예요. BBQ에 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BBQ 측이 제보자 A에게 소송을 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소송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영훈 PD는 윤홍근 회장 측 변호사 조세펄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고 그는 돈의 일부를 윤호호의 교육을 위해 썼지만 대부분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BBQ를 퇴사한 후 그는 KBS에 연락해서 윤호호와 윤홍근 회장에 대한 허위 제보를 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조세펄 변호사는 제보자 A가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단 걸 깨닫고 900만 달러 판결에 동의했습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BBQ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 A가 진술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묻자. 그는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한다든가 이건 현 정황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BBQ 상무이사 전승준 씨도 그 친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그 친구를 보는 입장이고 저희가 만약에 그 친구를 해유했으면 지금 또 뭔가 하나 터뜨리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에는 압력 때문이지 않냐 묻자 BBQ에서 이런 한장 받은 것 없고요. 압력 받은 것 없고 해유 받은 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학수 PD는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제보자 A가 BBQ 회장의 횡령을 제보합니다. 부정확해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며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재판을 보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증거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 왜 제보자 A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KBS에 제보를 했을까요? 퇴사한 지 2년이나 지나서 말입니다. 이후 제보자 A는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보자 A는 저는 개인이잖아요. 저는 기업과 기업과의 싸움에 말려들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저랑 처음에 만나서 작당모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발을 빼버리고 너무 화가 나서 팩트를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라고 전했습니다. 팩트를 얘기하겠다고 그가 찾아간 곳은 BBQ 미국 법인입니다. 2019년 10월 제보자 A는 자신의 컴퓨터 본체와 휴대폰을 내놓았습니다. 전승준 BBQ 상무이사는 이 친구가 어느 순간 되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주기 시작했죠. 사실은 자기가 BHC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고받았다. 저희는 그냥 상상만 하고 추측만 했던 건데 그걸 눈으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고라고 전했습니다. 제보자 A와 BHC 박현종 회장과의 사이에서 놀라운 기록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제보자 A는 BBQ의 경쟁사 BHC 박현종 회장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BBQ 미국 법인 관계자는 제보자 A가 BHC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기록도 있다고 말하며 박현종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보자 A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 통의 문자메시지에서 시작됐다 말했습니다. 제보자 A는 BBQ를 그만두고 나서 친한 사람들한테 사기도 당하고 하려고 했던 사업도 잘 안 되고 해서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던 시기에 메신저에 BHC 박현종 회장 생일이라고 알림이 떴길래 제가 생신 축하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 해서 통화를 했었고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통화의 내용은 제보자 A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라고 A씨가 밝혔습니다. 이에 제보자 A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 얘기했고 BHC 박현종 회장은 갖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듣고 나서 한국에 오라고 하며 비행기표까지 끊어주었다고 합니다. 제보자 A는 미국의 시장 조사에 대한 컨설팅을 저한테 맡기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줄 테니 자료들을 싹 다 들고 오라고 했다고 PD수첩 측에 얘기했습니다. 제보자 A는 한국에와 박현종 대표의 자료를 건네고 그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을 맺습니다. 그 대가로 매월 A씨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씨는 자료를 복사하고 있는 동안 옆에 KBS가 와 있으니까 얘기하자고 그날 카메라 들이밀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전 못하겠어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제보자 A는 이렇게 BBQ 회장 아들이 회사 공금으로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녔다고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랬던 건 다 BHC에서 해준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BHC가 주도한 것이 KBS 인터뷰뿐만 아니라 또 있었다고 합니다. KBS 인터뷰가 끝나고 박현종 회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제보자 A는 경찰인데 범죄정보과의 김모 씨와 전화를 해봐라 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두 명의 수사관이 제보자 A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보자 A는 BHC에서는 이미 KBS랑 범죄정보과의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한방에 그날 다 끝내려고 준비를 다 해놨던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죠 라고 증언했습니다. A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러한 정황이 모두 실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 A는 무슨 오피스텔 몇 호다, 차 번호가 뭐다, 그래노 검은색, 그런 거 다 거기서 조사한 거예요.
BHC가 다 한 거예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BBQ의 전 상무는 미행도 당했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경찰이 그 집으로, 그 숙소로 가자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생하고 조사받고 한 것들이 다 계획이었고 따인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사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라고 전 상무는 얘기했습니다. BHC에서는 제보자 A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제보자 A의 경찰 수사를 도왔던 모 변호사. 그런데 변호사가 제보자 A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BHC가 수사에 관여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영석 국회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BHC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과 전반적인 수사 진행 사항이 공개가 되고 있고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면 서로 공모하고 거짓 제보하고 청탁 수사하고 무리한 기획 수사하고 수사 상황 유출한 그런 사건이 되죠. 그렇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잠시 말이 없더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PD수첩 측은 변호사는 대체 어떻게 수사 정보를 알았을지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BHC가 제보자 A에게 소개한 변호사는 처음에 알게 된 건 BHC 쪽에서 제보자 A가 경찰에 공익 제보를 했으니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다. 변호사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참 불쌍하다 싶어서 좋게 좋게 내가 이메일을 먼저 보냈지라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이 2주 안에 압수수색이 시작될 거고 이런 건 어떤 내용인지라고 묻자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통상적인 내용하고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는 이게 안 되면 검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 경찰은 사건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위를 맞춰서 그런 거지 그냥 통상적인 프로세스가 그런 거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목이 PD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정확히 성함과 연락처, 수사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자 경찰청 범죄정보과 관계자는 BHC 측과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며 수사 내용 유출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7월 윤 회장에 관한 검찰 수사 결과 총 4건의 횡령 혐의 중에 2건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2건 중에 KBS가 취재한 건은 참고인 중지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학수 PD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A씨가 참석해야만 제대로 된 결판이 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BHC 홍보팀장은 사전에 뵙고 어떤 내용인지 듣고 저희도 어떻게 답변해야 하고 인터뷰는 누가 하고 회사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질문지를 받고 다시 통화하자 전했습니다. PD수첩은 제기된 문건에 대한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BHC 측은 인터뷰를 하기 전 설명부터 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임금옥 대표이사도 나왔습니다. PD가 저희는 BBQ 측의 주장만으론 절대 방송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BHC 측도 원하시는 만큼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을 말씀해주시면라고 말하자 우리는 정말로 이번에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MBC도 신뢰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BHC 측은 인터뷰 일정을 돌연 전부 취소 통보해왔습니다. BHC 홍보팀장은 어떤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여진 방송이 될 경우 저희가 담당 PD님과 작가님께도 민영사상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어 PD수첩 측의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BHC 측은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는 제보자 A가 먼저 접근해온 것이라 말하며 공영방송인 KBS의 취재를 의뢰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HC 홍보팀장은 제보자 A에게 경찰에게 얘기해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메시지로 코칭했고 이 과정과 증거가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며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냐, 홍보팀장이? 대표나 증인은 관여한 바가 없냐고 물었지만 답변은 수사 과정 중이기 때문에라는 원론적인 답뿐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을 굳이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언론사를 연결시켜줄 테니 경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국세청엔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라고 했다는 건 최종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 어딘지를 보면 공익 제보인지 아닌지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BBQ 측 변호사는 당시 수사 과정이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자체를 17억 원을 변제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지 그 부분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갚았다 이런 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HC 측은 BBQ가 제보자 A에 대해 여러 차례 회유와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답변서에 보내왔고 그 증거로 녹취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에 묻자 그는 무슨 녹취록인지 알겠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변호사 비용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컨설팅 계약 연장 안 해주냐, 변호사 비용 왜 해결 안 해주냐, 힘들다. 제가 그런 내용으로 전화했던 거 아마 녹음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제보자 A는 진술 번복을 요구당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그들이 저한테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라고 말하며 과정이 어떻든 진술서의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BHC 측은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한 후에도 6개월간 컨설팅을 계속했다며 그에게 미국 진출을 위한 자문을 맡겼을 뿐이라 답해왔습니다. 제보자 A는 박현종 회장은 BBQ와 소송 걸려있는 거랑 자기가 괴롭힘 당한 걸 복수해주고픈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경찰에서 압수수색 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히 검찰에 소환되고 타격 있겠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BBQ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창사 이래 최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약 20%가 치킨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 총수와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소비자들은 다른 치킨으로 갈아탑니다. 2018년 문제의 사건 이후 경쟁사들은 성장을 거듭했지만 BBQ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BHC는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하며 치킨업계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BBQ 본사의 타격도 컸지만 사실 회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건 가맹점들이었습니다. BBQ 가맹점주 남승우 씨는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먹여 살리는 건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면 참 속상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 같은 경우 KBS 보도 당시 매출이 30%가 빠졌어요. 그게 5개월, 6개월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가게들도 가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BBQ 가맹점주 유선호 씨는 저는 첫 달은 매출이 50% 떨어졌고요. 가게세 밀려서 한 달 두 달 밀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직원들 하나 둘 그만두게 했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쟁사 가맹점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치킨 경쟁의 다음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HC 가맹점주는 저런데 쏟을 비용으로 차라리 가맹점주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면 낫지 않나?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보기에 이번 거는 BHC가 이겼어, 잘했어, 이번 거는 BBQ가 이겼어,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카톡 메시지 내용에 대해 묻자 박현종 회장은 자꾸만 수사 중이라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씨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기업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PD수첩 측은 가맹점들에겐 죄가 없다며 이 방송 이후 혹시라도 BHC 가맹점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한학수 PD는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가맹점들을 압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